설악산 중청대피소에 올해 첫 서리가 내렸습니다. 2000년 이후 가장 이른 기록인데요. 태풍이 물러가고 차가운 북서풍이 밀려와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설악산의 최저 기온은 3일 전만 해도 13도였는데 오늘은 무려 3.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쾌청하겠고요. 낮 동안 가을볕이 강해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질 텐데요. 내일 서울은 14도, 대전은 1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구는 13도, 광주는 1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5도, 광주는 26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